둘, 셋, 큐. 안녕하세요. 오늘의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 뉴스 앵커 동구여자중학교 2학년 조현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 가신 분들 참 많으시죠? 여름철엔 휴가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이 발표되곤 하는데요. 시원한 여름 휴가를 함께할 책 한 권 고르셨나요? 첫 소식입니다. 톨스토이나 생텍쥐페리의 동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감동과 위안을 주는데요. 즐거운 휴가 대신 동화 독서 삼매경에 빠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어른들이 동화 읽는 이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와보숑! 보통 동화 모임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하는데요. 오늘은 시원한 자연바람과 풍경소리가 들리는 전통찻집에 모이셨네요. 동화는 아이들만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도 동화를 읽는 이유 과연 뭘까요? 사실은 동화하면은 아이들만 보는 책으로 저도 알았었어요. 어른, 내가 무슨 동화책을 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나 이런 동화책을 매개로 해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동화 동물들과 함께 이제 막 나누어지고 자신의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자기 치유의 과정을 겪었던 되게 좀 놀라운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이런 동화 서모임이 곳곳에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상상에서도 이런 모임을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즐겁고요.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치유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쉽고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힐링까지 된다니 놀라워요. 주때 있는 부모되기라는 강좌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동화 모임은 매달 주제별로 작가를 선정해 함께 책을 읽는답니다. 이번 7월의 작가는 다시마 세이조라고 하네요. 이날은 염소 시즈카를 읽었는데요. 아기 염소 시즈카의 좌충우돌 성장 이야기에 큰 울림을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기 염소 시즈카가 엄마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힐링 캠프네요. 교육상상의 어른을 위한 동화 모임은 매월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꿈틀 도서관에서 열린다고 하니 감동과 위안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꼭 오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원할까요? 아마도 피자, 햄버거, 치킨, 과자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 간식 고민되시죠? 슈퍼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 편하고 좋은데 그 속에 식품 첨가물이 왜 이리도 많이 들어갔을까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고민 NO! 아이들과 함께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강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북부 두레생협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간식 만들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간식 구경 한번 하실래요?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섭취하면 얼굴이 떨리거나 심장과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암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치아를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뼈도 약해지고 비만을 유발한다고 하니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손쉬운 인스턴트 간식 대신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유기농 참외를 예쁘게 썰어서 달콤한 오미자 음료에 띄워 마셨는데요. 탄산 음료보다 더 맛있다네요. 그리고 은근하게 데운 우유에
식초와 소금을 살짝 넣고 저어주고 몽글몽글하게 뭉쳐진 우유를 두부처럼 꾹 눌려주면 수제치즈가 완성되는데요. 오늘의 셰프! 아이들은 고소한 치즈 맛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약속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비닐들을 몸에서 자꾸 빼나가려면 뭐 많이 먹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첨가물을 몸에서 자꾸 빼려면 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특히 파란 야채.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콜라를 많이 먹는데 콜라를 줄여야겠어요. 음식 배우기 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음식에 대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치즈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오미자 음료와 생치즈 카나페 참 맛있겠네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간식 레시피 앞으로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과자나 탄산 음료수 줄이겠다는 약속도 잘 지켜지길 바랄게요. 우리 동생들이 친환경 재료로 만든 간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도남동 시장을 지나가시다가 시장 입구에 양말 가게를 보신 적이 있나요? 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신 시장 상인이시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신 주민을 만나보았어요. 더운 날씨에 요사이 시장 경제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저 같은 경우는 장사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저기 동일하이빌 들어서기 전에 저쪽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하이빌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한 지가 8년째 올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봄운동도 그렇고 삼성교도 그렇고 재개발하면서 재래시장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이 근처에 남아있는 게 도남동 시장뿐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시장 장시간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막 바글바글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솔직히 꽉 차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손님도 많이 줄어들었고. 씀씀이가 좀 되는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어렵죠. 이렇게 생업을 위해 온종일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김은미 아줌마는 또 남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파랑새 인연학교라는 공부방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장사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 장사하는데 한 군데다 이렇게 여름에는 대야에다 물떠놓고 앉혀놓고 장사하고 아이들이 놀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아이들 몇몇 아침부터 이제 학생들이 데리고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놀기도 하고 또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고 바쁠 때 그럴 때 데려가서 또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자리를 잡고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나도 이런 부분에 좀 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활동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지역 아동센터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고요. 또 거기에 수용하는 아이들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저희는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도 격을 두지 말자.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어려운 아이들은 다녀야 되고 관심 있는 아이들은 다니면 안 되나.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품앗이 하는 형식으로 여럿이서 같이 아이들도 돌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다 어렵게 생각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머 좋은 일 하세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다 보면 그게 생활이지 무슨 크게 뭐 예 힘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런 얘기해요. 저희 공부방에 와서 그냥 시간 나실 때 냉장고 청소라도 한번 해주세요. 라든지 뭐 더운데 아이들 뭐 고생한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면 그게 함께하는 거고 돕는 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든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 함께 하니까 뭐 뭔가가 가능한 거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지역에 많아졌으면. 한 가지 일만 하기에도 힘든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을 두 가지씩이나 하시네요.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시작하신 공부방 운영이 이제는 사회적 가치로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앵커 경험을 통해 우리 동네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우리가 주변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동네가 정이 가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와보숑 뉴스 조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